어! 오! 다문천왕의 손목 보호대를 획득했습니다. 야, 이게 나오네? 와, 씨. 와, 진짜. 진짜 개 더럽게 안 나오던데. 와, 나 이거, 이거 한 50시간 만에 먹은 것 같은데? 와, 초밥 드디어! 드디어 초밥 먹었다! 아, 자, 초밥 더럽게 안 나오더라고요, 이거. 어? 신고할게요. 뭘 신고를 해요? 뭐 나는 이거 한 3시간 사냥을 먹으면 그게 아니라니까. 여기서 상대템을 3000개를 캤다니깐요. 자, 강철의 궁기 18시간 체크를 해봤고요. 상재 수익 3,366만원, 육전 수익 3,087만원 해서 총 수익 6,400만원이고요. 여기다가 가문손 하나 5억. 근데 이거 나누기 18을 하면, 아 18이 아니죠. 50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레어 수익이 추가로 1,000만원 더 생기네요. 그러면 1시간 수익이 가문손 5억 기준으로 7,400만원이다. 요거까지 해주면 1시간 수익이 7,450만원 정도 아 된다. 건달바보다 강철의 궁기를 잡는 게 더 낫다고 봐요. 어느 서버를 가도 다 다문손은 비쌀 거야. 하여튼 강철의 궁기 18시간 수익 체크했고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. 사용 난이도가 오는데 대신 건달바에 비해서 좀 많이 빡세긴 하죠. 주작깃도 나오는데 주작깃은 못 먹었습니다. 그리고 스펙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아, 제 손바닥 아닙니다. 증장 민첩 8,400이고요 천권 변증장 신소관 고천주 이렇게 사용했고 259짜리 군다리가 명왕궁에다가 풀밭트 밥안쌍 화목란이 풀밭트 밥안쌍 야차 부동명왕 강내궁 강주박 이렇게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쩔강은 최대 4마리까지 키울 수 있더라고요. 화목란은 빼도 돼. 화목란은 빼도 클리어타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. 하여튼 스펙은 뭐 저렇다. 최상급 물바정 이렇게 써가지고 사냥했습니다. 아니 하루에 다문손이 두 개가 나온다? 이런 갓겜